하라는 대로 음식을 하기는 합니다만 저같이 어염집 여자가 만든 음식을 그리 귀한 분이 드실 수는 있을런지 그리 해도 되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부인이 해준 음식을 잘 드시고 가셨지 않소? 아, 그때야 누구신지 모를 때고 이번에는 부인을 지명해서 찾으셨다 하오. 백성된 도리로서 거역할 수는 없는 것이지. 그리 하셨다는 것도 더 위에서 아시면. 자경궁에서의 제사는 오늘 밤 축시에 시작하게 될게요. 제사가 끝난 후에 근처의 명경각에서 하룻밤 유하실 게고 그 자리에서 부인이 밤참을 대접하게 될게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자리에서 부인이 해 주어야 할 일이 있어. 또 무엇을? 이번 일에 부인의 역할이 아주 커요. 자객들이냐?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우린 세자자의 행차를 호의하고 있다. 함부로 갓소리를 내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호의하는 분은 다르다. 서로 각자의 길을 가면 될 것 같고. 반윤댁 아가씨를 호의하는 건가? 장사치 아들이 아는 것도 많군. 멀어지신다. 먼저 따라가라. 사오국의 여인들인가? 너희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다. 너희들이 어째서 판윤댁 아가씨에게 관심을 둔 게지? 그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아가씨는 네가 감히 관심 두어 부를 뿐이 아니다. 오늘은 바쁘니 나중에 알아보지. 나한테도 소중한 분이니 호의를 제대로 하게. 나무토막 하나 안 옮긴 네가 어째 목이 말라?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나발그렸으니 목이 타지. 아직도 싸우고들 있냐? 각 지역별로 누가 무슨 물건을 다루느냐 가지고 밤새 싸우고 이제는 대인방을 누구로 하느냐 때문에 또 싸운다. 대인방? 각 도의 도인방, 각 군의 군인방, 그 모든 인방의 우두머리가 필요하다는 거지. 야, 네가 가서 한번 말려볼래? 내가 왜? 너 영웅 되고 싶다 그랬다며. 그럼 가서 한번 연습해봐. 영웅 연습. 야, 연령 낼래? 뭐? 저 사람들 내가 말리면 네가 연령을 내고 못 말리면 내가 책임지고 너 시집 보내주지. 아니면 장가갈래? 응? 아지매, 아지매가 대인방 할라고 치마들은 아지매가 사내가 대소리 하는 짓들이 아주 기가 차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별 호랑 말코 같은 소리를 하니까네. 뭐라 그러노? 무슨 코? 호랑 무슨 말코? 코? 호랑 말코? 어찌네요? 누구? 가세요. 다들 가시라고요. 어르신, 이분들 배웅해드리고 오겠습니다. 자, 이 낙인은 어느 분 겁니까? 행정들은 다 꾸리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뭐하는 짓이야, 손님들에게. 얘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어르신, 이분들은 보내버리고 다른 분들 모아서 다시 하시죠. 부하 안에 이분들은
싹스가 노랗습니다. 어허, 이런 고약한 놈을 봤나? 최 행수, 이놈 아는 놈이요. 이보세요, 우리 행수님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우리 행수님은요, 진짜 백의 장사치밖엔 상대 안 하십니다. 진짜 백의 장사치가 뭔지 아십니까? 최소한 뭐가 이득이고 뭐가 손해인지는 아셔야죠. 도대체 장사의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이야. 대인방이 되면 그 본인은 돈을 못 번다는 거 아세요? 에? 머리카락. 대인방이라는 거 여러분 몇 분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조선 팔도 수천 부부성의 우두머리가 될 겁니다. 천국의 외국까지 장사하게 되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 많은 이들을 이어주는 일을 하는 게 대인방 아닙니까? 우리들이 몇 분씩 모아서 먹여 살려야 되는 게 대인방이라 이겁니다. 그게 그렇게들 하고 싶으세요? 가자. 내놔 열량. 야, 너 생각보다 머리가 좋잖아. 몰랐네. 그냥 좀 생각해봤어. 무슨 생각? 내가 대인방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 세자께서 곧 도착하실 거다. 별일 없지? 좀 전에 음식 준비하는 여인들이 도착했습니다. 저기 저자와 함께 왔습니다. 어떤 자들인지 알아볼까요? 내가 알아보지. 너희들은 밖에서 지켜라. 알겠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옵소서. 밤참을 해올리라고 이르겠습니다. 귀찮군요. 쉬고 싶습니다. 이런. 아니 그 여인에게 준비를 해올리라고 했습니다만. 어서 예의를 올리지 않고. 안으로 들라하게. 어찌 감히. 마마, 일전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먹여주고 재워준 것이 죽을 죄란 말이냐? 아니 그것이 부디 용서를. 네,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내 평생의 단 한 사람,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여 꾸짖어준 사람, 이제 잃어버렸구나. 이 여인네가 총이 하나 있다고 하옵니다. 아, 마마의 병환이 근심이 돼서 의원 하나를 불렀는데 진맥을 하게 해주십사 하고 합니다마는. 예, 참으로 용하신 분이신지라 궁안에는 하늘 같은 의원님들이 많으시겠지만, 아유, 주제 넘었습니다. 분수도 모르고 드린 말씀입니다. 나를 걱정하였구나.
변이 왔습니다. 진맥을 허하여 주시옵소서. 판윤대감. 예, 여기 있습니다. 그거 아시오? 여기서 내가 팔을 내밀면 그대는 작은 단도 하나만 있어도 내 목숨을 취할 수가 있다오. 아, 소신을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의원만 남고 모두 나가시게. 두 번 말해야 하겠는가? 예, 예, 예. 그래, 내 병명은 알겠는가? 여인의 손길이라고 생각하였다. 의원으로 보아지진 않는구나. 이 밤에 나를 위해 보내어진 계집인가? 그렇다면 그리 돌아앉아 있어서야 내 할 바를 다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저 아욕체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짐작하였습니다. 하늘에 감사없기도 지극히 건강하시다 하겠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마왕을 드셨습니까? 마왕을 드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발열이 되어 고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일부러 알고 드신 것입니까? 네가 의술을 배운다는 게 사실이란 생각이 드는구나. 그것을 알아낼 의원은 일찍이 없었는데. 장복하시면 좋지 못합니다. 벌써 자연스럽지 못한 열기가 이곳 저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돌아앉거라. 얼굴을 보고 싶다. 명을 받자없지 못함을 용서하십시오. 네, 비록 명색뿐이라 하나 세자이다. 어찌 그리 겁이 없느냐? 제 아비 되는 이가 한성 판윤이옵니다. 판윤대감.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세자빈을 만드는 데 득이 될 거라 생각하셨나 봅니다. 세자빈이 되고 싶으시오? 정식으로 간택령을 내리시어 정당한 절차로 맞으십시오. 되게 싫으시오?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겠다. 이미 마음의 지아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대나 나나 참으로 무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구려. 그대로 있으시오. 사람을 부르기 전에 이것을 제대로 해놔야겠으니. 들어가셔요. 그렇게 꼬장꼬장 서 계시지만 말고 들어가 좀 누우시라고요. 금방이라도 쓰러지실 것 같단 말입니다요. 예? 좀 더 이렇게 서 있게만 해줘.
아가씨. 너무 피곤해서, 피곤하고 지쳐서 한 번 누우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아이고. 예. 그럼 샌내가 걸칠 옷이라도 좀 들고 나오겠습니다요. 그리고 샌내가 옆에 기둥처럼 서 있을 테니까 샌내를 붙잡고 기대서 계셔요. 뜨겁니다. 아니 이런. 넌 망을 좀 봐줘야겠다. 아가씨 아끼니 할 말이 있어. 여기에 서서 말을 나누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